줄 알. 야, 미란이 시간이 틱해 줘. 야, 너 미란이 비비에 춤아. 나 따라할지 나. 비비에 춤. 유튜브에 나와있다고. 이거 나와. 유튜브에 나와있다고. 귀엽기다. 개귀여워. 미란이. 아, 그거. 아, 그거 그거랑 그거 봐야 돼. 왜? 그거 영상 봐야 돼. 그거. 그 본방송. 그 성공했을 때 그게 그게 제일 좋아. 내려오지 마. 그냥 입겠네. 야, 제가 못생겼다 했어. 아니, 어? 아니, 지금 처음에 못생겼는데. 아, 처음에 못생겼다. 아추, 아추, 네. 그게 뭐세요? 아추, 자, 조용해. 지금 몇 장, 몇 장이에요? 오늘요. 아, 나 이런 사연다. 와,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자, 여기. 어제 하던 거. 이어서. 해서 이거 끝난다, 야, 나. 이거 끝나. 자, 여기. 오케이. 여기 이제 비알즈 여기까지 했었죠. 그 당시에 많은 했고 그래서 모든 그 러시아 사람들 저희들 이거 그 해석 볼 때 이거 A B C 순서 맞춰서 해석해야 돼요. 아, 진짜요? 선생님 저 그냥 그 답이 뭐였지? B 뭐였나? BC예요, 저, 저 막힌 게 A부터 C까지. 저도 A부터 이렇게 했는데. 아니, 봐주시면 안 돼요? 이 시험을 본 다음에 말해요. 선생님, 봐주세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BC. 아니, 몰랐죠. 아무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쌤이 더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니까 쌤이 더 편하지 않아요. 그냥 그 밑으로 주면 돼요. 쌤이 더 편하지. 근데 나는 나의 편함보다 너의 실력이 더 우선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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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극의 변호. 선생님, 선생님. 저건 뭐라 읽어요? 자, 이거 시잘? 준호. 아, 잘. 잘. 자, 볼게요. 들은 오케이. 한이야. 야, 한이 형 키워봐. 이제 나도 먹어. 어. 내가 카드 시켰잖아. 카드 종이 바꿔서 네가 다 쓰는데. 지금. 자, 얼른 보세요. 시간 맞지 않습니다. 자, 해봐. If a man wanted to grow a beard, he had to pay a tax. And 정신이 나갔죠, 그지? 자, 해석 해볼까? 만약 자, 만약에 한 남자가 한 남성이 원한다면 그럼 본인이 턱수염을 기르려면 세금을 내서 이렇게 했다. 세금 다 내지 않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턱수염 기르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말이 되니까. 왜? 옛날 턱수네. 옛날에 러시아 사람들 그랬대. 진짜? 러시아 이 그 피터 피터 크라우치 피터 대제 피터 대제가 피터 대제? 그 서유럽 국가를 따라하려고 별 짓거리를 다 한 거죠. 아 러시아 왕이요? 러시아 군주 황제. 자, 그다음 거. 턱수염을 기르고 싶은 사람 그리고 턱수염을 기르는 사람은 자 have to 자 뭐 해야 했다 이거 하는 거 예언아 오늘 하는 것도 이제 내일 테스트 보는 거야 자 뭐 해야 했다 뭘 가지고 다녀야 했다 뭐를 돈 토큰 여기 토큰이 뭐라 나옵니까 세금 거기 표시 어떤 표시를, 징표 이런 걸 가지고 다녀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데 방금 누가 뭐라고 했나? 해석 한 번만 달라고? 어디? 여기? 아 그리고 그는 뭐 해야 했다? 가지고 다녀야 했다? 토큰을 어떤 이제 그 표시를 근데 이제 위치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 맞지? 건대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온 선행사를 꾸며주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뭐뭐 했던 자, 뭐 했던 거야? 보여주었어 show that 여기서 이제 이거 다 그 풀이하세요. 자, 얘가 이제 여기서 대신 접속사 대시에요. 접속사 대신 명사절이라고 그랬지? 자, 얘가 이 대시 쇼의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데 자, 보여... 보여줬대. 자, 뭐를 보여줬다? 그의... 그가 이미 세금을 지불한 걸 지불했다. 이미 헤드피피 한 거지. 헤드피피 지불했다. 자, 헤드 PP가 뭐다?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는 다른 말로 뭐다? 대과거라고 그랬지. 적어. 헤드 PP.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뭐라고 그랬지? 대과거. 대과거가 무슨 말이야? 과거 완료. 대과거가 뭐야?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거.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 자. 그 과거의 기준이 뭐지? 여기가 기준. 보여준 거지. 근데 그가 이미 이미 그 전에 지불했다는 걸 보여줬던 거야. 그러니까 보여준 거 자체가 과거인데 그 보였던 그 이전에 이거를 돈을 이걸 지불했어야 되니까 이해되지? 선생님. 자, 예안이 좋은 질문이에요. 선생님. 질문 잘했어. 저희 옛날 옛날하고 과거하고 무슨 두 번 차이에요? 옛날 무슨 말이지? 옛날하고 과거가 뭔 차이야? 네 지금 말하고 있잖아. 지금 바로 올지. 지금 바로 올리는 것도 과거야. 왜? 올렸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옛날. 그래서 뭐다? 그가 이미 뭐 했다? 세금을. 어제. 옛날이 대가거든. 야, 조용해. 그가 이미 그 세금을 지불했다. 라는 것을. 이거 해석할 때 뭐라는 것을 이라고 해야 돼. 오케이? 그가 이미 세금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 표시를 그는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나는 세금 지불했어, 턱수염 기를 수 있는 세금 지불했어요 하고 그런 뭐 그런 표시를 이렇게 달고 다녀야 했다는 거. 그 가지고 가야 했다 표시를 가지고 다녀야 했다. 왜요? 굳이? 그런 표시가 없으면은 뭐야 저놈 저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턱수염 그런 얘기 없으면 그런데요? 그렇지 그리고 끌려갈 수 있겠지. 그런 표시가 있어야겠지. 자 오케이 그 다음 거 할게요. 그 다음 거 해봐. Peter the Great even hired beard police to collect the beard tax. 자, 이거 해석하면 됩니까? 피터 대제는 자, 이 아니요. 알았으니까 대제. 피터 대제는 심지어 고용했다. 이게 피터 대제가 이제 표트르 대제. 아, 더 그레이트가 비지구나. 자, 대체는 심지어 고용했다. 고용했다, 지루와. 자, 누구를? 턱수염 경찰을. 그러니까 턱수염이 있는 경찰을. 그치? 자, 뭐 하기 위해서? 플렉스. 모으기 위해서. 자, 몸하기 위해서 이거. 모으기 위해서. 뭐를? 수염. 턱수염 세금을. 이렇게 걷기 위해서 경찰까지 이렇게 했대요. 대박인데. 자, 그 다음. 자, 읽어. If a man refused to pay the police shaved his beard off. 자, 뭡니까?
만약에 어떤 남성이 거절한 거지. 자, 뭐 하는 것을 지불하는 것을 내가 목적어 자리지. 지불하는 것을 만약에 거절을 했으면 그 세금을 안 그 세금 낼 거를 거절했으면 그 경찰은 면도했다. 그렇지. 그의 턱수염을 다 깎아버렸다는 거야. 옛날에 그렇게 했대. 왜 굳이 길어요? 아, 왜 꼭 굳이 턱수염이 길냐고? 네, 아니. 이제 뭐, 그 확실치는 않겠는데, 뭐, 러시아가 좀, 러시아가 춥잖아? 네. 추우니까 털이 있으면 좀. 진짜 옛날에, 우리 조선은, 그, 뭐, 오케이? 뭐였지?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그런 거에 대해서 털 같은 거 안 들었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없어요. 머리카락 안 들었는 거 있지 않아요? 머리카락 턱수염 다 안 들었어요. 쌤 어릴 때는요 어떤 시절이에요? 나 어렸을 때? 약간 중년기 시절? 90년대 90년대? 나 맨털스 그랬을 때인가? 90년대요? 맨털은 쓰겠지 당연히. 90년대요? 자 그다음 뭐? 90년대? 80년대지. 아 나? 아니, 70년대지 70년대. 아니야 80년대. 누가 봐 80년대일걸? 80년대라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중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국민학교 1학년 아니죠? 쌤은 5.18 사태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와 오? 그러면 한 90... 한 88... 5.18이 언제 일어났죠? 1980년도 80년 8월 15일 네? 5월 18일 5월 18일 저 새끼 젓가락 담가버려. 너 8월 15일 얼마나 일어나? 한국 우리 누나 생일. 맞아 너희 누나. 자, 그 뒤에 보세요. 자, 이거 이제 이 책의 마지막 겁니다. 챕터. 자, 이게 사이콜로지인데요. 뭔데요? 사이콜로지 뭔지 아는 사람? 몰라요. 심리학이에요. 사이클로지? 경제학도 있는데. 경제학 공부했죠. 선생님, 내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거. 심리학? 심리학, 사이콜로지. 아, 그 사이코, 그 사이코요? 그 사이코. PSY? 사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리학 그런 게 그래도 또 약간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학. 사람 심리를 딱 파악해서 이렇게. 제 상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 그거네, 쌤! 막 하는 게임 할 때 나 눈동자 보고 막 맞추는 거. 쌤, 이게 무슨 생각을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 그 다음에 잘해요. 마피아 게임 이런 거. 진짜요? 한번 할래요? 빨리야, 지금? 할래요? 확실히 잘해요. 한 번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쌤, 다음에 시간 한번 해요. 뭐, 봐서. 자, 이거. 네, 잠깐만. 꽁수 쓰는 애들 있단 말이야. 이거. Your friend asks you to walk to the playground with her. 자, 해석해봐. 너의 친구는 물었다? 자, ask 나오고 묻다. to 이렇게 나오면 ask 나오고 to 나오면 얘는 오형식이야. 얘는 오형식. 그래서 SVOOC. 자, 그래서 ask 나오고 to 나오면 얘는 묻는 게 아니고 요청하다예요. 그때 하는 게 알았어요, 한 번. 맞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해봐. 너의 친구는 요청했다. 너에게 묻는 걸 묻는 걸. 어디? 마당? 운동장. 자, 운동장으로. 그녀와 같이. 그치. 오로가. 그녀와 함께 어디 운동장이든 아니면 놀이터든. 자, 거기로 나랑 걸어가자 라고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너의 친구라는 것은 누구야? 여기서 그녀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친구는 여자예요. 여자애가 너한테 같이 운동장 가자. 와 이게 뭐지? 그린라이트인가? 그린라이트. 그러게. 뭐 여자애들은 아무렇지 않니? 남자애들만 왜. 나의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 너의 엄마가 친구가 있냐? 언니. 이 패를 넣어 새끼. 쌍둥이 여자인지. 쌍둥이